얼마 전에 은행과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논란이 있었는데요. 이번에는 의사협회 등 고소득 전문 직군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.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라북도 익산의 한 빌라. 컴퓨터 문서 파일을 열어보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. 냉장고에서는 음식 대신 5만 원짜리 현금과 수표다발이 나옵니다. 21살 김모 씨와 최모 씨가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팔아챙긴 돈입니다. 이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은 220여 개 사이트 회원 1,700만 명의 개인정보. 이 가운데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, 치과의사협회 사이트 등에서 나온 의사 15만 7천 명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. 이게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.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다 암호화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설계 약하게 찍는 격이긴 합니다만.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기본이고 의사 면허번호와 출신 학교, 근무지까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. 당연히 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. 의사 면허증도 번호도 다 있고 정보 굉장히 많은데요. 남용되거나 악용되거나 뭐 그렇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. 범죄 조직에서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직을 노려 개인정보를 빼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.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맞춤형 그 스미싱, 파밍 등그 신종 그 범죄 및그 오프라인 상에서 각종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. 해커들이 최근 5개월 동안 빼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넘겨 챙긴 돈은 1억여 원. 이들은 또 보안이 취약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해킹해 자신들이 베팅한 경기가 이기도록 승부를 조작해 2억 6천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. 경찰은 해커 조직 9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공범을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YTN 한현입니다.